자, 지금부터 만둣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둣국을 만드는 재료에는 김치, 그다음에 숙주나물, 두부, 소고기, 달걀, 그리고 미나리 초대에 이용될 미나리, 밀가루,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둣국에 고기가 이렇게 지급이 되면 이거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에 반절 정도는 이렇게 썰어서 육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불을 켜시고요. 찬물부터, 육수를 끓일 때는 찬물부터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 마늘 한쪽 넣어주시고, 파 살짝 썰어서 향채를 넣어서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먼저 올려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만두피 반죽을 먼저 해서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급된 밀가루를, 밥가루를 조금 남겨주시고요. 만두피 반죽을 하겠습니다. 반죽에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찬물을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겠습니다. 밀가루가 뭉쳐질 정도만 반죽을 하셔서 무생크게 담아서 숙성을 잠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가 뭉쳐질 정도로 반죽이 됐으면 무생크를 이용해서 숙성을 시켜 놓겠습니다. 만두 소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있고 두부. 숙주를 먼저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숙주는 머리 꼬리를 떼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숙주 머리 꼬리 떼서 준비를 하시고요. 숙주 머리 꼬리 떼서 준비를 한걸 찬물에 한번 씻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숙주, 두부의 물기를 꼭짠 다음에 물을 으깨주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고기를 다져주겠습니다. 김치 양념 부분을 좀 이렇게 털어내시고요. 훑어서 내시고 김치를 썰어주겠습니다. 익게 다진 김치는 국물을 조금 이렇게 빼서 준비 좀 해놓으시고요. 냄비에 물을 좀 부어서요, 소금을 살짝 넣은 다음에 끓어오르면 숙주를 살짝 데쳐서 마늘 소에 넣겠습니다. 숙주를 살짝 데쳐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숙주나물도 곱게 이렇게 다져줍니다. 숙주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좀 이렇게 조금 짜주시고요. 물이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 만두가 소가 질어서 만두피가 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좀잘 짜주셔야 됩니다. 소 재료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만두 소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육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기 육수, 체에다 면보를 걸고, 체에다가 면보를 넣고 잘 볶아서 고기 육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둣국에 간은 국간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 걸러진 육수를 냄비에 부어 주시고요. 국간장으로 속과 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재료에 국간장이 지급이 되면 꼭 국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을 맞춰서 국물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만두국에 들어가는 고명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달걀 지단을 부치면서 만두국에는 특별하게 미나리 초대를 같이 붙여서 올리셔야 되는데요. 자, 미나리 초대는 황백으로 나눈 달걀 지단을 미나리 달걀 지단 부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누죠. 나눠서 잘 섞은 다음에 체에다가 내려서 이 지단을 붙일 준비를 하셔서요. 노란색 지단, 그 다음에 흰색 지단을 붙이시고 조금만 달걀물을 조금만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초대를 만들 텐데요. 미나리, 지급된 미나리는 잘 손질하셔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2cm 정도 폭을 맞추셔서 얘를 꼬지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미나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꼬지를 꽂아주시고요. 마름목불 지단이 두 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5, 6cm 길이에 맞춰서 다시 이거를 꼬지를 꽂아주십니다. 두루 이렇게 꼬지를 꽂아주시고요. 미나리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달걀은 뭐 흰자, 노른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남은 그런 달걀물을 묻혀서 미나리 초대를, 미나리 달걀 지단을 붙이시면서 같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흰자, 노른자 지단을 먼저 붙이시고 난 후에 미나리 초대를 붙일 건데요. 자, 미나리 초대에 불 너무 세지 않게 하셔야 미나리 색깔을 유지하면서 예쁜 녹색의 미나리 초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꼬지 꼬인 미나리를 밀가루를 한번 익혀서 달걀물을 묻혀서 이렇게 지져주시는데요. 처음에 팬에 넣었을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셔야 이 초대가 벌어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붙어서 초대가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 살짝 익으면 돌려서 마저 익히시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두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으깨서 준비해 놓은 거 숙주, 소고기, 다진 김치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간은 살짝 소금으로 간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숟가락을 살짝 넣어서 만두솥을 만들어서 준비를 먼저 해놓겠습니다. 만두솥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다음으로는 만두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두를 만들면서 아까 소고기 육수 불러서 국간장으로 간 맞춰놓은 거를 먼저 불에다가 좀 올려놓으셔서 끓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만두가 다 만들어졌을 때 금방 만두를 국을 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죽이 잘 숙성이 됐네요. 잘 숙성된 만두 반죽을 만두 다섯 개 이상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6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분리하기 편하게 6등분으로 먼저 분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젓가락과 살짝 필요하네요.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씩 만두피를 빚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름 8cm 정도의 크기의 만두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를 넣어서 만두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만두 소를 좀 분리를 좀 하셔서 이렇게 소를 분리를 좀 하셔서 이렇게 만드셔야 만두의 크기가 일정하겠죠. 8cm 정도의 지름 8cm 정도의 만두피를 만들기 때문에 완성된 만두의 크기는 4cm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반절을 접어서 이렇게 잘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잘 붙여주시고요. 벌어지지 않도록 잘 붙이신 다음에 양 끝을 1cm 정도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만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이상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등분을 했죠. 그래서 6개 정도 만두를 만드시면 뚝국에 들어갈 고명을 썰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가 식으면 이렇게 꼬지를 돌려가면서 초대에서 빼주시고요. 마른 목골로 써실 텐데 2cm 정도 지름을 맞춰서 두 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면이 2cm 정도 되게 초대 고명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도 2cm 정도, 폭 2cm 정도를 맞추시고, 자, 마른 모 모양으로 두 개 준비를 하시고요. 흰자도 마찬가지로 폭을 2cm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먼저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비스듬하게 마른 모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명도 준비가 다 됐고요. 제가 국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만두를 넣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에 만두를 넣어서 이렇게 만두가 떠오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만두국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담으시고요. 네, 육수는 만두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고요. 준비한 달걀 고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자 그리고 미나리 초대 고명 지단 고명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두국을 완성하였습니다.